최재형 예비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최 예비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오개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상황이 커지자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누군가 건넨 마이크를 우발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가 후보 측에서 마이크를 요구하는 영상이 확인돼 곧바로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정치 초보, 정치 연습생이라고 넘어가 주기에는 현행법 위반이 엄중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정치 초보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수많은 당선자들을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을 떠나 스스로가 전직 판사로서 더욱 큰 무게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 후보는 지역 선관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으로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 후보가 판사로 재직했던 시절 동일한 사건을 재판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죄를 선고했을 것입니다. 현행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사법 처리와 별도 최재형 예비 후보는 국민께 사과드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행법도 우습게 여기며 지키지 않고 걸리면 거짓말로 회피하는 태도는 초등학교 선거에서조차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입니다. 최재형 예비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인을 두고 친일파라고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체제의 한계에 이르자 이것을 뛰어넘고자 극우 보수층에게 적극적인 구애 전략을 펼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던 대통령입니다. 감사원장을 중도 포기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크나큰 인간적인 도의를 어긴 것인데요. 임명권자에 대해서, 본인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언급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거짓으로 모욕한 있을 수 없는 무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치졸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을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씨 사면을 애타게 촉구하는 꼴이 꼭 정광훈 목사와 어울릴 극우 아스팔트 부대원답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도 준비가 안 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정치권의 악습과 구태는 어찌 이리도 빨리 흡수하는지 놀랍습니다. 대선 후보인지 무례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최재형 후보 조부와 부친이 가짜 독립운동에 대한 한 독립운동을 가짜 독립운동으로 이야기한 한 언론사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 측은 유난히 펄쩍뛰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최 후보의 조부와 부친이 친일파라고 규정하지도 않았는데도 최 후보 캠프는 친일파를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까지 끌어들이고 기사 내용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조부와 부친의 행적이 아닙니다. 조부와 부친의 애국 행정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용한 최재형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어제 최재형 후보는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철폐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이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는 언론사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 고 최병규를 폄훼하고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캠퍼는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주장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후보는 언론의 자유를 보는데 캠프는 의도가 있는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법의 취지와 목적도 모르면서 정부와 여당만 반대로 하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 정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망언을 내뱉는 일이 극우 보수의 인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잡한 정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